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역시 아침에 보는 아침 드라마가 최고지. 아유, 8시에 시작한 이 드라마가 최고지. 어, 8시? 어? 범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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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와! 아 왜? 범수야 빨리 내려와! 뭐 하는 거야?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지금 8시야 8시! 어 8시? 학교 가야지 오늘! 아 지각하는 각 인정이고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밥 주세요. 아니 밥은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어? 아. 가는 길에 사 먹고. 아 이제 내다 버린 자식 된 기분이고요. 앙 오졌고요. 아이 뭐라는 거야 자꾸. 아, 하나도 앙 돈 앙 돈 기멋지고요. 아이 좋고요. 다녀올게요. 조심히 갔다 와. 어? 어떻게 봄수 교과서 놓고 갔네? 아 내가 이거 챙겨줘야겠네. 아유 이걸 갖다 주는 걸 에이, 챙겨가라는 걸 말을 하는 걸 깜빡했네. 에휴 이따 갖다 줘야지. 어제 봄수 학교 안 온 거 질이고요 오지고요. 어허허허허 역시 학교는 무단결석 각이죠. 인정 어이정 인정 팩트. 무단결석 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개꿀 빠는 거 게이드 각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판사님 인정합니다. 땅땅땅 허허허허허 질이고요 오지고요 고요고요 고요한 밤이고요. 너 어제 그러면은 집에서 게임 했겠네. 게임 집에서 아주 리그 오브 레전드로 아주 휘두르마두르 해갖고 어? 막 내 갈리츠 그렉으로 실버 간 부분이고요. 이야 대박 중박 소박 인정하는 각 질이고요. 아, 오졌고요 질이고요 동의 어포감 질이었고요. 너 그러면 학교 끝나고 뭐 나랑 배그 고? 배그 한번 형님 우리 한번 1등 하는 각이고요. 치킨 각이고요. 우리는 뿐이고요. 치킨 먹는 각입니다, 형님. 아이. 그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우리 아들이 영어 교과서를 놓고 갔네. 학교 가서 갖다 줘야겠다. 지렸고요. 오졌고요. 어제 치킨 각이었고요. 이거 리얼. 반박 불가. 빼박 캔트. 조졌다 오졌다 지렸다. 범수야 뭔 방송이 들리는데? 아들 뭐야? 엄마 왜 왔어? 아 이거 교과서를 놓고 갔더라고. 엄마가 이거 갖다 주러 왔지. 교과서 갖다 주러 여기 온 거야? 그럼. 와 우리 어머니 개씨 오지는 각이고요. 아 오지고 지리고 응?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아 좌로 인정. 아 우로 인정. 앞구르기 응? 인정. 아 인정 오르지 말고 응? 인정들이 인정 아래 후회하다 후회할 시간도 후회하는 각이고요. 아리라 고개를 넘어서 새가 지적이는 부분이고요. 아 어머니 지렸습니다. 아 영어 교과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시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집이나 가야겠다. 아유 드디어 퇴근이로구나. 아유 오늘도 정말 몸이 뻐지근히 해가지고 아유 힘들었다 힘들었어. 오늘 봄수는 학교는 잘 다녀왔을려나. 바둑아 아빠 왔다. 아유 아빠 왔다. 아유 힘들어라. 아유 다녀오셨어요. 여보 왔어요. 아 여보 지금 핸드폰으로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하는 거 찾고 있어. 나 이 정도면 신세대인 거 인정? 뭐 인정? 인정? 그게 뭐야 이거? 인정이 뭐야? 인절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인정한다는 뜻이래. 그래서 인정? 막 이렇게 하는 거래 여보. 그게 엄마 뭐야? 엄마. 응? 인정. 저렇게 하는 거래 저렇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요즘 그러면 요즘 애들끼리 이렇게 새로운 언어가 있다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뭐야? 에이 이거 새로운 언어가 어디 있어? 내가 아빠가 말이야 어렸을 때 신세대였어 신세대 봄수야. 내가 요즘에 신세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젊게 산다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그래서 요즘 애들이랑 말도 잘 통해. 내가 한번 봄수랑 얘기 좀 해봐야겠네. 봄수야 너 요즘에 뭐 어린 친구들이랑 뭐 왜 이렇게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뭐라는 거야? 아빠랑 얘기 좀 해볼까 그러면? 아빠도 신세대거든.
오, 기대되는 각이구요. 줄임말도 잘 써, 줄임말도. 오.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 버스 카드를 버카라고 한다며, 버카. 어때? 이 정도면 신세대 아니겠니? 아, 좀 에바참치 각인데. 뭐라는 거야? 아, 어쨌든 봄수야, 너 요즘에 학교 킹왕짱이니? 아, 킹왕짱 아. 캡숑. 아빠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캡숑 썼거든, 캡숑. 아, 우리 아빠 완전 틀리 딱딱 틀딱종 아니냐 이거? 에이, 우리 아빠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너를 보내고 아이. 아, 뭐라는 거야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이거. 여보 좀, 여보가 좀 말 좀 해봐. 뭐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봄수야. 응. 오늘 엄마 조금 이쁜 부분 인정? 아, 판사님 땅땅땅 유죄입니다. 당신은 노인정 되셨습니다. 노인정. 어려워요 여보. 아 이거 요즘 애들이랑 얘기를 할 수가 없겠는데, 저 정도면 우리가 9세대가 되었나? 아유, 우리가 그렇게 늙었나? 우리가 그렇게 늙었나? 세대 차이 개쩌는 각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동의? 네. 보감. 아, 뭐라는 거야 이거? 아유, 동의 보감은 책인데 이거 뭐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니야, 봄수 올라가 있어. 아이, 말이 안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봄수 가, 빨리 가. 그 꿈나라로 떠나는 각 인정, 동의, 보감. 여보. 왜요? 아무래도 우리가 늙었나봐. 아유, 그래도 봄수처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런 말 쓰던데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런가? 내가 오늘도 이렇게 회사 지나가면서 요즘 고등학생 애들이 저런 말투를 쓰더라고. 저런 거를 요즘에 급식체라고 하던데, 급식체. 급식체? 그건 또 뭐야? 몰라, 그 급식들이 쓰는 언어래. 우리도 좀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우리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 같아, 여보. 우리도 늙었다는 소리 들을 수도 없잖아, 그치? 우리도 배워보는 거야. 나 아직 팔팔이야. 여보, 이거 핸드폰에 다 나와있네. 이거 급식체가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이제 오지다 라는 걸 배웠잖아 지금. 오지다. 인정? 인정하는 각? 여보 못생긴 거 인정? 인정. 여보 밥 맛 없는 거 인정? 인정? 지리고요? 오지고요?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어렵단 말이지. 어려워, 너무 어려워. 뭐야? 아, 오늘 아버님 오시기로 한 날이잖아요. 아버님 오늘 아빠 오는 거 실화임? 아니, 빼박 켄트 실화. 이럴 수가. 오늘 아빠 오는 날이었지 참. 이거 깜빡했네 이거. 이거 실화임. 아빠. 아이, 우리 아들이 마중 나오는 게 십상사시로구나. 야야, 인정하니 초인종아? 인정합니다. 뭐야 이거? 아빠 그거 급식체 아니야? 급식체? 아, 이거 손주야. 손주랑 얘기하려고 내가 일부러 좀 배웠지. 우리 손주 어디 갔니 우리? 우리 봄수야. 야 봄수야. 할아버지 온 거. 다큐냐, 실화냐, 바두라냐, 야생하냐, 박효신 대장님 지리는 각이구요. 아이, 봄수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야. 이거 완전 오지는무 아니야? 할아버지 이거 드립이 아주 쌍타치시네요. 이거 완전 재밌는 걸 리얼 캔드 빼박 캔드 인정? 인정? 갑니다. 여보. 예. 할아버지랑 우리 아들이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 안개 못해. 개 못자. 옛날에 요즘 애들의 언어가 뭐였더라? 레알인가? 짱. 캡짱숑. 캡짱숑. 킹왕짱. 킹왕짱. 아, 오케이.